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요. 파이팅 하십시오 라고 웃음소리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산책을 시키고 왔고요. 집에 택배가 많이 와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올리브영 오늘 드림. 제가 무엇을 샀냐면, 제가 엊그저께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렸던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여기가 너무 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먹고 헤어 팡팡이를 샀습니다. 여기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가르마다 보니까 길이 나가지고 이렇게 자꾸 가르마를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가 휑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진짜 머리숱 진짜 많아가지고 미용실 갈 때마다 막 돈 더 내라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내추럴 브라운색이 있고 내추럴 블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제가 옛날에 머리도 되게 새까맸거든요? 점점 갈색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추럴 브라운을 써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어때요 여러분? 좀 가려졌죠? 좀 살짝 덜 하얗지 않나요? 그런 슬픈 사연으로 요거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크림 떨어져가서 아이크림을 샀어요. 정말 항상 바르는데 그냥 그때그때 베스트인 걸 삽니다. 아이크림은 사실 막 정말 눈에 띄게 막 갑자기 효과를 느끼고 막 이런 제품이 아니니까 그냥 꾸준히 쓰는 거에 의의를 두면서 그때그때 괜찮은 걸 쓰려고 해요. 이게 아이크림이고 이거는 그냥 크림. 사은품으로 왔어요. 오! 되게 패키지 좋다. 엄청 스포이드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총총. 무향. 무향이고 엄청 촉촉합니다. 너무 묽어도 그렇고 너무 무거워도 그런데 적당히 촉촉하고 쫀쫀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택배. 짠. 귀걸이에요. 네, 귀걸이입니다. 제가 엄청 조그맣고 딱 붙는 그 귀걸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잘 차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차는데 약간 실버도 아니고 골드도 아닌 색깔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냥 까만색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데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진짜 딱 작아가지고 좋다. 요거는 저번에 받았는데 영상에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뭐냐면 국립박물관 뮤지엄샵에서 파는 굿즈인데, 부여를 갔다가 부여 국립박물관에 갔는데 그 말로만 듣던 이 금동대학로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 너무 영롱해가지고 반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파스텔 톤으로 금동대학로 모형 같은 것들이, 미니어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살 수 없을까 하고 있었는데 뮤지엄 샵에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색깔 빼고 다 품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코랄색을 갖고 싶었거든요. 다시 재입고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려고 했는데 재입고 되는 날 들어갔는데 코랄색이 벌써 품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픽이었던 핑크색을 샀습니다.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브제로 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진짜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여러분. 여기 막 이렇게 입면조도 있고 여기 이렇게 막 연주하는 사람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 생각보다 진짜 더 귀엽고 예뻐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뭐 저희 집에 이런 우드가 많은데 여기에 그냥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 실제로 향을 피울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향을 피우면 여기에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연기가 뽀쇼쇼쇼 나는 건데 저는 향을 실제로 피우진 않을 거예요. 여기 그을 것 같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게 백제 미술의 뭐 정수다 막 이러는 거 막 그냥 공부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시험을 떠나서 이렇게 보니까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겠고 이걸 왜 역사책으로까지 배우는지 알겠어요. 너무 멋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산 신발 중에 가장 비싼 신발입니다. 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쁘지 않나요?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좀 투박하죠. 디올에서 로퍼를 샀는데 갑자기 로퍼를 디올에서 샀냐면 제가 발이 진짜 커요. 발가락이 되게 길어요. 발볼이 너무 넓어서 구두나 로퍼 같은 것들은 잘 못 신는 발이에요. 그래서 항상 운동화를 신고 막 결혼식 갈 때도 이제 운동화를 신고 갈 때가 많고 한데 그래도 이제는 좀 뭔가 격식 있는 자리나 이럴 때 좀 로퍼나 구두를 신고 싶더라고요. 로퍼를 사자 한 게 벌써 이제 고민한 게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막 이제 예쁜 로퍼들을 막 찾아보는데 막상 또 예쁜 것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없어요. 또 가서 신어보면 막상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디올 로퍼 가서 막상 신어봤는데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신어봤던 로퍼 중에 가장 편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가벼워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약간 보시면 약간 스펀지 같은 그런 굽이어가지고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단점은 엄청 빨리 닳겠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좀 싸구려 신발 같거든요? 오늘의 언박싱 끝입니다. 술이 거기서 뭐해? 너무 피곤하고 출근하기 귀찮아가지고 정말 편하게 입고 출근을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 허전하니까 목걸이 하나 해줄까봐요. 액세서리를 진짜 잘 안 사가지고 제 오랜 구독자님들은 언제 산지 기억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 구찌 목걸이 진짜 휘뚜루마뚜루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누나 갔다 올게. 수리 누나 갔다 올게. 아직도 아침에는 쌀쌀한 것 같아가지고 바버 입고 나갑니다. 출근해 보겠습니다. 후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자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추가되고요. 많이 오르겠습니다. 치매는 바람막이 정도. 안녕하세요. 아이스 레몬 캐모마일 블렌드 티 하나 풀 사이즈 주세요. 잠깐만요. 네. 네, 저거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없어요? 아니면 그 PGO에서 자몽 들어간 거 이름이 뭐였죠? 라이트 핑크 자몽 PGO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맞아요. 그거를 무슨 사이즈 하실 거예요? 그거 풀 사이즈요. 그 네. 개인 컵에 할게요. 네, 네, 개인 컵에. 닉네임이 소금빵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자 필요하세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99칼로리밖에 하지 않는 자몽 PGO 어쩌고인데 어제도 마셨는데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진짜 진짜 제가 쓰는 텀블러 중에 보냉력이 진짜 최고. 제가 그 좋다는 하이드로 플라스크도 사서 써봤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킨톡 건데 이 모양으로 된 거. 스타벅스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데가 회사 앞이랑 역인데 이게 너무 일반화일 수 있지만 제가 갈 때마다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파트너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되게 친절하신 분이 계실 때는 음료도 그만큼 되게 맛있는데 불친절까진 아닌데 그냥 친절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런 파트너님들이 계실 때 가면 아까 얼음도 너무 정량보다 많고 좀 음료 맛이 좀 밍밍하고 아메리카노도 뭔가 이미 내려놓은 샷을 부은 것처럼 되게 쓰고 크레마도 잘 없고 이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친절한 파트너님들 계실 때 갈 때 마실 때 더 맛있다. 같은 돈을 쓰고 더 기분이 좋은 거죠. 퇴근합니다.
진짜 처참하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한 주가 정말 길었습니다. 운동을 마무리로 되게 내복 같네요. 얼른 샤워하고 불금을 건나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만찬으로 등심을 구워 먹을 거고요. 이거는 트레이더스에서 산 새우강정이에요. 너무 배고파요. 9시 18분인데 아까 12시에 점심 먹고 지금 먹는 거예요. 잘 구워졌어. 손 떨려. 오늘은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저한테 공무원이 잘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공무원이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틀에 박힌 거 되게 싫어하고 제 스스로가 이제 용납하지 못하는 거는 진짜 절대 못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말도 듣고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는 솔로를 봐야겠어요. 뭐 리즈 생각해? 빨리 들어와. 빨리 가재. 술이 약간 척키 같은데? 척키야 술이. 좋은 노래 좀 선곡해봐라. 좋은 노래 좀 선곡해봐라. 데이식스 노래 좀 틀어봐라. 데이식스가 뭔데? 데이식스 감성 모르면 나가라. 날씨 멍청이의 여행. 여보는 옛날에 날씨 요정이었잖아. 네, 오늘 다 썼나 봐. 아니야, 내가 날씨 똥멍청이라서 그래. 와, 플레이그라운드 여기 있다. 술이 좋아? 놀러 온 거 같아? 아, 공기청정기도 있다. 놀러 오는 날씨가 있어? 근데 이제 해 지면은 닫아야 돼. 이거 술이 그거야. 술이 집이야. 일로 와봐. 밥그릇으로 막혀있잖아. 물 줄까? 침대도 엄청 넓다. 오우, 엄청 좋아. 엄청 낡은 거 빼고는 다 괜찮네. 술이 신났어. 저 팔랑거리는 귀를 보라고.
수리.